네, 안녕하세요. 화이어 여러분, 헌터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주택으로 저희가 이사오고 나서 첫 브이로그잖아요. 그래서 주택 라이프 같은 거를 찍어보고, 결국 뭐 여러분, 저희 브이로그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되는 티키타카를 보시려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티키타카에 미친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지금 없는데? 은혜야, 어딨니? 어, 어디 갔어? 야, 성만, 엄마 어딨어, 엄마? 밖에 있어? 엄마 어디 있는데? 아, 은혜야, 너 뭐해? 풀 뽑아?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주택으로 오니까 잔디 사이에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더라고요. 요 잡초를 뽑지 않으면 또 잔디가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부터 은혜가 이거 보세요. 지금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렇게 조그만 애들도 빼야 돼? 그 뿌리를 쫙쫙 하면 이렇게 뽑혀. 큰 애들은 재미가 없어. 작은 애들이 재밌어? 저런 애들. 야, 뭐 보여? 오! 다 조져야 돼. 근데 은혜 이제 그만하고 나 배고파, 밥 먹자. 해청가 좋아. 은혜야, 근데 저거 뭐야? 내가 지금 사타구니가 아파가지고 사미가오 다냐? 뭔데? 이야, 이거 진짜 시골에서 보는 거다. 편해? 한번 옮겨줘봐 자리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데 뿌리가 아니야. 이거 검거 닥쳐. 은혜야, 밥 먹자. 들어와. 성만아, 들어가자. 엄마 데리고 와. 은혜야, 야, 김은혜 와주라. 저 혼자 들어가서 꿀 빨게요. 상만 일로와. 너 엄마랑 풀 뽑아라. 너 입으로 뜯어. 배가 왜 또 다 더웠어? 이슬 때문에. 주택에 오니까 이슬이 진짜 많이 껴가지고 아침이나 새벽에 가면은 다 젖어 있어요. 서울에는 이슬 잘 안 끼잖아, 맞지? 아니? 서울에 많이 껴? 뭘로? 모르겠지, 너 논산 사는. 논산 무시하냐? 아니, 언제 내가 무시했어? 너 논산 놀러 와가지고 뭐야, 여기가 시내야? 이런. 이거 개 가스라이팅. 절대 아닙니다. 저 논산 가서 좋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지역 이런 거 비하 절대 아닙니다. 너 때문에 해명하고 있잖아, 이씨. 논산 영화 한 두 개도 생기고. 오. 무시하냐? 그냥 이거 도도리표구나. 계속 나이도 나온 거에 논산 나왔던데? 25, 21. 저랑 은혜랑 25, 21 진짜 인생 드라마였거든요. 바람에 날려버리 가슴 아래도. 왜 어지러워? 우리 계속 근데 남주혁이랑 희도랑 같이 잘 되길 바라. 맞아, 근데 안 됐지만 뭐 그래도 제가 남주혁 씨를 따라할 수 있게 사랑? 무지개는 없어. 내 감정을 사랑이. 아! 아직 세수 안 하는데, 땡큐.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항상 열어줘요. 아침에는 벌레가 안 들어와서 우리 아오한테도 이거 먹어볼래? 이렇게 좀 놀려줘야 돼요. 페페는 아침에 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 하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면 밥 달라고 좀 애교 부리고, 군바야는 개쳐 자고 있어요. 픽픽이도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브이로그는 애들을. 애들인데 왜 브이로그에 넣으면 안 돼? 나만 나와요. 그 은혜야, 마스크 좀 써줄래? 성훈이 지금 모자이크 하면서 욕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스크 장착 모자이크 해제! 아, 예뻐. 왜 이렇게 화장 잘했어? 나한테 생얼 보여준 적 없다. 맞아요. 6년 동안 저한테 은혜가 생얼을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잘 때도 못 봐요, 사실. 불빛 딱 비추면은 바로 얼굴 이렇게 덮어버려. 그럴 사귄 지 이틀째부터 봤나? 사귀기 전부터 봤을걸? 아, 맞아. 갑자기 은혜가 썸 탈 때 데리러 나왔는데 눈썹 반토막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눈썹이. 이러고 어떤 애가 헤 이러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해? 학동역에서 사실 거기에 반했어요. 사랑? 무지개는 없어. 사랑? 뭐 만들어? 그냥 전. 무슨 전? 고추전? 아니? 그러면? 저기 아까 아침에 뽑은 거. 어? 아까 풀 그거. 어? 저 밖에 저거 풀? 너 뒤질래? 너 따라와. 아이씨, 아, 부추잖아. 야, 하겠냐? 자, 부침가루 란장 꺼냈습니다. 아, 너무 많다. 아니, 근데 이거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침가루를? 아, 내 몸이요. 이거 봐, 이게 개빠졌어. 날짝 하려고 했는데? 이거 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롱롱롱롱. 아, 원래 이렇게 해? 너 괜히 나 때문에 오기 부린 거 아니에요? 아, 맞잖아. 어? 너 뭐야? 왜 안 했어? 브이로그 다 하는 거예요. 너 일상생활에서 하잖아, 원래. 부어봐서. 근데 은혜가 요리 근자감이 있어, 맞지? 어. 근자감 뜻 뭔지 알지? 롯데다. 일단 좋은 건 줄 알고. 야. 아니, 이거는 뭐 신조어니까, 은혜야. 신조어! 없는 자신감. 헐, 나 지금 나왔어, 그거. 이틀 막.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유 스마트! 궁금한 게 있었어. 물을 뿌리려고 한 거야? 유리로 머리를 치려고 한 거야? 잘 생각해. 유리다. 띵! 아, 이게 인덕션이라 참 아쉬워. 파이어 못 하잖아. 뭐 파이어! 뭐 파이어! 뭐라는 거야? 뭐 파이어! 야, 이거 론잼 너무 재밌어서 이틀 먹어. 아. 야, 포파이야 진짜 재미있는데 이거. 너 나한테 좀 배워라. 와버섯. 아, 자, 여러분, 근데 은혜가 취업을 했어요, 그지? 어. 직장 거기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거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은혜야. 입틀막보다 그 이거 저희가 다이어트 중이라 인당 하나씩 먹거든요 지금. 원래 두세 개씩 처먹어버리잖아 우리. 이게 끝이 아닌데 우리? 이거 오늘 끝 아니야? 밥 먹어야지. 밥 없잖아. 아 맞다. 뭘 아 맞다야 이렇게 된지 30일이 됐는데. 비빔면 먹을래? 어. 다이어트 중이니까 하나씩만 먹자. 그래 원래 우리 세 개씩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 어떻게 하면 뭔데 그게? 예. 뭐라 그랬어? 레. 레를 뿌려줍니다. 완성! 비빔면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같이 먹어볼게요. 내가 고생했어. 아 손도 싫은데. 손도 싫은데? 어디 돼? 안 돼. 자 먹어볼게요. 안 돼. 젓가락도 안 되는 거였어? 입에 닿잖아. 장난이야. 알아. 짠. 짠. 야 저 잘한다. 저 잘해요. 아니 간이 미쳤어 은혜야. 오빠 이걸 잡아. 명령하지 마. 부탁 좀 해. 잡아주세요. 그렇지. 끝에 사랑이라고 붙여. 사랑해. 항상. 뭐 묻었다 여기. 아 싫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 묻어? 아니 뭘 묻어? 이거 카메라 가져가고 너무 불쌍하다 댓글 달지 마세요 여러분. 댓글 달지 마세요 불쌍하다고. 얼굴 뭐 묻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상마이 산책할 건데 여기가 완전 거주지가 아니어가지고 세탁기가 없어요. 그래서 셀프 세탁방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래방에 빨래 넣고 상마이 산책하고 일단 이 카메라 끄자. 안 돼. 너 우리 브이로그 자기적인 거 하지 말아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네 뒤에 있어서 내 어깨 넓어 보이게 나오잖아. 아니지 근데 사실은 은혜 어깨 50. 자 여러분 이제 빨래를 챙겨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 또 어디 갔어. 야 은혜야 가야지. 은혜 풀 이따 같이 뽑자. 걔 너무 작아 얘 새끼잖아. 은혜야 가자. 얘마 얘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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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소리 소리 상만아 너 여기 와서 먹고 있구나. 살아왔어. 가자 상만아 가자. 열어봐서 어 네 거의 쓰레기장이죠. 컨텐츠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닫아봐서 turn on the 시동 리발. 자 여러분 이제 속초 해수욕장 쪽으로 가가지고 세탁 돌리고 상만이 산책시키고 다시 세탁 걷어오겠습니다. 운전할 때 가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리발 31분 후에 올게요. 와 사람 개많아졌어. 우리 저럴 때 해파리 잡으러 갔다. 어허 뭐 하세요 하면 해파리 잡아요 하면 약간 미친놈으로 쳐다보고 똥 싼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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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안전하게 놀라고? 안전한 곳을 대피하라는 거 아니야? 이 겁쟁이들의 특징. 야, 너 왜 똥추 버리고 와? 아, 그거 뭐야 또? 바로 배신감 느껴가지고 억울한 표정. 여러분, 억울한 표정이래요. 저 내가 들게. 상마이도 나 줘. 내가 할게. 상마 일로 와봐. 그게 뭐 하는 거야? 뽀박놀이, 뽀박. 상만 주인님, 냄새 맡는 걸 기다리겠습니다. 오빠 조금 창피해. 뭐 저 외국인 장난 아니야? 철봉 장난 아니야? 오. 오. 야, 은혜야, 정신 차리고 찍어야지. 녹 나가서 찍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 아니, 멋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 여러분, 루프탑으로 왔습니다. 오늘 몽실이 같지, 머리가? 성훈 씨 있었어요. 아. 누구 보는 건데? 성훈이? 조진다고? 왜? 성훈이 왜 조질 건데? 장난이야. 성훈 씨랑도 친구거든. 성훈이가 어렸어, 알고 보니까. 성훈이가 한 살 어리더라고요. 이 어린 놈의 남자가 어디 나이 많은 여자한테. 꼰대야? 아니. 하마가 풀렸어, 매직이. 왜, 은혜가 악성 곱슬이어가지고. 악성 곱슬은 아니고? 6년 동안 이 패턴이에요. 내 친구들한테 은혜가 악성 곱슬이 하면 옆에서 악성 곱슬은 아니고. 아니, 반 곱슬인데 뭔 악성 곱슬이야. 근데 은혜가 눈썹을 지금 반을 자르고 그냥 반은 색칠해서 다닌 거거든요. 왜 자르냐면 옆 끝에가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 있어요. 내 친구도 어렸을 때 나 딱 한 명 봤어, 그런 눈썹. 근데 은혜 조금만 자라도 지금 이게 회오리 여기 치고 있어요. 포청청 눈썹. 포청청 맞아? 포청청. 이거 괴롭 같다. 너 어렸을 때 시간. 그거 한국에서 나왔던 만화 봤어? 뭐? 해모수. 당연하지. 나 그것 때문에 전차 사달라고 엄마한테 쫄랐다가 엉덩이 12대 맞고 그만뒀잖아. 근데 곰팡이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올라갔어요 지금. 그게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슷할걸? 저희랑 비슷한 분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해모수 이런 거 하면 아시고, 꾸러기 수비대 이런 거 아실 거고, 코나는 뭐 다 아시고, 김전이를 아실 거고, 혹시 그 제 인생 만화인데 아, 다다다. 내가 다다다를 이런 말이 되게 창피한데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봤어. 너 이상형 걔잖아. 얘나. 야, 이런가. 무슨 너무 오타고 같다. 저 진짜 만화 안 보거든요. 진짜 별로 관심 없는데 중1 때 다다다를 접하고 나서 중2 때까지는 친구들한테 조금 알렸어요. 야, 너 다다다 보냐 하다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는 숨겨서 봤어. 다다다 보는 친구 있잖아. 그럼 보통 반갑잖아. 공감대 형성되고. 아니, 개 꼽졌어. 나 개 찐따였어. 다다다 보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공감대 이제는 형성할 수 있어요. 이제 창피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나 더 말씀
말씀드릴게요. 다다다 팬카페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다다로 소설 만들어서 쓴 거 개재밌게 봤어요. 아이디 루다짱님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타쿠면 어때 맞지? 그런 오타쿠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 딱 하면 진짜 잘하신다니까? 사랑을 해도 잘해. 내가 너 딱 좋아하는 것처럼. 아니던데? 막 아까도 막 뭐라고 하고 막 열심히 안 하냐? 이러면서. 아니 내가 언제? 대글이 봐봐. 아니 진짜 잘할게. 뭐하면 앞으로 굴러, 야,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아 예 말하면서. 김은대병장. 그럼 너는 뭔데? 상사. 이에 뭐가 꼈어 이씨. 얘 먹겠어? 왜 거기서 보여주지 마. 야, 이렇게 그림이 얘기해. 식사 중이셔. 아니야? 발꿈치에 뽀뽀 한번 해보자. 싫어. 조금 너무한 것 같지 않냐? 병균이야. 발꿈치? 입. 예? 오씨. 자 대충 쫙쫙쫙 갈게요. 제 파란색 팬티예요. 성원아 편집하지 말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줘. 자 여러분 집에 도착을 했고 이제 키우는 애들 밥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피피가 굉장히 배고파하거든요. 다른 애들이 다 줬고 어 그래 피피가 줄게 줄게 좀만 기다려. 여러분 근데 그냥 또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서 먹이를 바로 공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독주택의 좀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린셋 하나 들고 오 여기 있다 있다. 자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바로 방앗개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자 이거 들고 와서 바로 피피한테 주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피피 눈빛만 받아 알거든요. 저거 지금 개 배고파요. 던지자마자 뭡니다. 보여드릴게요. 야 피피가 뒤지 오 그렇지 그렇지 어휴 그렇지 거기 아니야 너 혀 짧아 그렇지 어휴 잘 먹네 우리 피피. 피피야 기다려 한 마리 더 잡아볼게. 바로 나가. 야 쟤 개 크다. 개 커. 아 와사 그렇지. 자 바로 여기서 딱 떨구죠. 오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이 피피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냥을 안 해요. 인내 싸움이다 이제. 어 피피가 젖 야 어 리발 친해졌냐. 피피 콧구멍을 막고 있는데 숨 오 뭐야 뭐야 어휴 씨 오 뭐야 왜 뱉어 왜 뱉어. 야, 너 배 밑에 깔렸어. 이거, 이거.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 발로 치우냐고. 이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 손을 쓰냐고. 네 강아지냐고. 그렇지, 그렇지. 먹어,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먹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한 마리만 더 넣자, 마지막. 마지막 재수 없는 방앗개 비례기 어디니? 여기 있구만. 갈색이다. 그렇지, 라사. 아, 개 잘 잡아. 마지막 한 마리. 오유, 점프력 아주 개 살아있다. 먹어, 괜찮아. 아 이러면 안 먹어요. 그럼 얘는 누구를 주냐. 잔반 처리반이 있습니다. 아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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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나를 물라고 하는 거잖아.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너 강아지가 아니잖아. 너 거북이야 정신 차려. 자, 이렇게 하면 아우가 오 안 돼 아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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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제가 핀셋으로 주다 버릇해가지고 핀셋만 따라다녀. 야 잠시만 잠시만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집 앞에서 먹이를 공수해 올 수 있어가지고요 저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개꿀 사꿀 리발꿀. 자 그럼 다음 스케줄은 뭐냐면 저희가 짓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최초 공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공개하면 또 어설프니까 집 소개하시는 분을 또 한 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랑 함께 집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아유 오늘 아주 예쁘게 중개사처럼 입고 오셨네요. 오늘 보실 집은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아, 예. 새로 짓고 있는 아. 주택입니다. 자 오야 중개사님 혹시 이 집이 몇 평이죠? 1층 40 몇 평일까요? 아니 모르네. 너 중개사야. 너 중개사 알지? 아, 47평. 1층 47평. 2층 13평. 13평입니다. 자 그래서 총 60평 집을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옷이 근데 왜요? 이거 어깨가 아니고 이거 뽕. 어깨가 넓어 보여가지고. 네. 아이 괜찮습니다. 원래 어깨가 엄청 넓으면요 조금 넓어 보여도 티가 안 나는 법. 죄송해요 진심으로. 자, 여러분 이 공사 현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죠? 엄청 안전합니다.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가지고 보시고 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 근데 저기 철판이 저기 문 아니니까 일로 오세요. 아 저기 문 아니에요? 어 여기보다 여기가 안전할 것 같네요. 개소리하고 있네요. 저 먼저 올라가고 올라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가요? 100km는 모르겠어요. 뒤지실래요? 이야 여기가 바로 저와 은혜의 러브하우스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네. 진행은 너야 은혜야. 아 조금 부담스럽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아 현관 진짜 넓네요. 여기가 거실 따라라라 여기 창문이 이제 아 이렇게 양쪽으로 창문을 뚫어놨구나. 네 통창으로 그냥 뚫어놓고 여기 앞에 선반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여기 가운데에요? 그리고 여기 벤치를 안 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서 호로록 짝짝 이러면서 아 이제... 담배를 피나요? 네. 그리고 여기 식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또 담배를 피나요? 네. 그리고 여기가 주방 길게 빼가지고 아일랜드처럼. 이야 저희가 이제 또 요리를 주로 하니까 컨텐츠 할 때 좀 예쁘게 담고 싶어가지고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오 이렇게 단차가 들어가는구나. 예? 중회사님 아 네네. 저 공간은 뭐예요? 빨래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놀고 뭘 놀아 다용도실에서. 자 그리고 여기로 오면 복도가 나옵니다. 어 잠시만요 이 방이 누구 방인가요? 상만이 방이고요. 제일 크네요. 여기는 상만이 방인데 여기는 콘센트를 위로 뒀어요. 왜냐면 낮은 장을 쫙 둬가지고 여기 위에 페페랑 아오 픽
피기 싹 다 둘 거예요. 자, 다음 방. 여기는 창고입니다. 저기 안에까지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아, 여기가 상마의 집이군요. 여기 너 방인데요. 아, 예. 아, 그랬군요. 여기 봐봐, 한 명 누울 수 있는. 아, 공간이. 좋다. 아유, 좋다. 여기 되게 텐트 네. 같고 좋아요. 좋네요, 리발렛게야. 야, 너 공인 중에서. 아, 맞다. 여기는 이제 상가의 방. 상가에 바로 방생할 수 있게 나왔구나. 네, 여기도 이제 크게 들어가서 바로 앞에 데크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띵띵 나갈 수 있어요. 아, 좋네요. 자,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에요. 여기 상만 화장실. 아, 상만의 화장실이고요. 자기 몸에 한 12배 정도의 목욕탕을 가지게 됐네요. 점프해서 한번 밖에 보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은혜방입니다. 이야, 너무 큰데? 여기 화장실 놓고. 아, 화장대 놓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 욕조 이제 놓고요. 여기는 샤워 공간. 2층으로 가볼까요? 어, 잠시만요. 여기 공간이 있네요, 또. 네, 여기는 상만이랑 저를 위한 공간이죠. 저기요, 근데 저는 진짜 직원이에요, 리발렛이야. 저기 아까. 아, 제 방 저기 구석이 아까 있었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옥수수는 혹시 서리가 가능한가요? 아, 가끔 가능해요. 어떨 때요? 저기 사는 주인분이시거든요. 보시고 이제 없을 때. 자, 이제 어디 가죠? 2층으로 올라오시죠. 아, 2층. 말로미. 여기 이제 비둘기 털들이고요. 야, 이씨, 리치네끼야. 이거 근데 뭐야? 단열. 근데 보통 오리털 하지 않아? 비둘기가 많아가지고. 절약했어요. 자, 2층입니다. 짜라라라따. 여기는 사실 게스트룸이에요. 여기 제 방인데요. 아, 진짜요? 네.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화방이랑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여기서 네. 크게 해서 영화를 보실 거구나. 빔백에 이제 상만이 앉히고 저 앉고 맥주 한 잔 하면서. 아, 저기 저는 그 밑에서 쳐 자고 있나요? 불쌍해. 네가 만들었잖아, 불쌍해. 여기서 봐. 그게 더 싫어. 여기 화장실. 아, 화장실이 세 개구나. 야, 화장실 뷰 봐라, 은혜야. 자동차 지나간다. 상만이처럼 쳐다보냐? 여기는 9월쯤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싹 끝내고 다시 만납시다. 개어색하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개사님은 창고 저 구석탱이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제 집으로 들어갈게요. 네, 쉬세요. 네, 쉬세요. 봅시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쫓아냈으니까요. 잠 조금만 때리고 다음 일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갈게요. 다상다상. 야, 에이, 들어가. 뭘 들어가. 뭐 먹고 싶어? 피자. 아, 뭔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피자. 저랑 은혜랑 모든 게 잘 맞거든요. 근데 저희 둘이 먹는 게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건데? 햄버거. 너 미국 가 살래? 저희가 너 좋아하는데. 뭔데 뭔데? 발리. 아, 양양에 발리 음식점 하나 있거든요. 라로 라디리리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네. 맞지? 양양 많이 놀러 오신 분들은. 어, 왜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고릴라 같지? 어때, 고릴라랑 사는 와이프의 그거는? 좋겠어? 오빠는 이제 우리 2세가 만약에 태어나. 예.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육아 대처법이 달라지잖아? 뭐, 그렇지. 우리 엄마는 오빠 막 숙제 같은 거 봐주신 적 있어. 어. 숙제. 나는 근데 안 하려고. 장모님이? 숙제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거. 이런 걸 아예 안 물어봤던 거. 아. 근데 그거 다 부질없는 거 같아. 난 그렇게 엄마가 숙제 도와주고 했는데 공부 개 못했는데? 그럼 내가 아들인 척하고 너한테 해볼게. 어. 오빠! 엄마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나 애기 못 낳을 것 같아. 근데 너 몇 살이야? 서른이요. 아, 알았어 알았어. 다른 주제 있어? 상황을 한번 만들어봐. 숙제를 안 해서 학교 소원이 났어. 선생님이 전화 왔어. 어. 숙제를 항상 안 해온다고. 그럼 내가 선생님부터 하자. 여보세요? 아, 예, 예. 너 개사가 좋네. 인사 안 해? 아, 예, 안녕하세요. 은둥이 어머님. 네네. 은둥이가 사실 오늘 숙제를 안 해왔어요. 계속 변명만 하길래 가정교육을 걔 록같이 시킨 게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록같이 시켰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인사 안 하고 보니까. 아, 저 지금 원래 가려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양양 하풀 죽도 인구해변 왔어요. 야, 그만 쳐다봐라 앞에. 안 쳐다봤어, 왜 이래. 방금 구독자 한 분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오시더니 생각보다 되게 덩치 있으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어요. 저 말고 은혜한테 대신 하는 말이었어요. 잘 왔어? 응. 야, 길 모르지? 아, 100% 아니다 이거. 오늘의 식당 러주당 간장 갈비찜 먹자. 아니, 여기 뒤에 있어. 닭목살 소금구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 뭐 먹고 싶어? 돈가스 로제 떡볶이? 먹어 빨리 먹어봐. 빨리 초록초록 빨리. 초록초록다. 뭐 그게 배불러야. 너 얼마 먹지도 않지만 내가 거의 다 먹었잖아. 나 배 하나도 안 불러. 더 먹을 수 있어. 아, 배고파. 너 배가 왜 그래? 옷이 들렸잖아.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저희가 나가기 전에 옆에 계신 여성 두 분이 저를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이렇게 봐? 나는 들린 거지, 귀로. 들려? 뭐라고? 아니, 근데? 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뭐야? 이거 변태 아니야? 너 언제 이렇게 새침하게 뛰는 거 배웠어? 아, 변태.
어제 나 알아봐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개고기가 뭔 줄 알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쪽에 펍을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너 맥주 마실 거야? 아유 우리 봐. 은혜야 과일은 안 해온나? 그래 뭐 깎아봐라 무릎 꿇고 공손하게 그러고 있... 대동해요.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안 하게 마스크 썼다 집에서 맞지? 아 줘봐 내가 갈게. 아 다 깎았는데 뭘. 그러니까 은혜야 맥이 봐라. 에. 뭐야 우와 우와 우와. 야 내가 따라줘야 돼. 너 그렇게 하면은 평소에도 그런 줄 알잖아. 원래 그렇죠. 과음 간다. 이거 몇 도인 줄 알지? 10도. 3. 가라 이랬게. 장난이네요 여러분. 왜 갑자기 마스크 써? 무섭게? 눈빛을 보여드려야 될까? 그때 이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없나? 한 명 경상도요. 나이 먹고 뭐 헌팅 이거 뭐 하냐? 아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병이었어 그때. 이슬토토 일곱 병 막 친구들 병나발 막 부르고 그래서 막 여자애들 멋있다. 눈치가 X나게 없네. 다 구랍니다. 그... 어 뭐야 키스 때린 줄 알아. 어씨 가면 저기요. 그럴 리 없어.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마스크 썼을 때만 그나마 가까이 오지 마스크 지 안 쓰잖아요.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멀리서 이렇게 봐요. 뭐 눈에 중대나 봐. 상만이는 제가 봤을 때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지만 아기처럼 키우는 것 같아요. 그지 상만아. 내가 아, 둘이 대통령이에요. 성훈아, 그냥 내보내라. 모르겠다. 진짜, 나는 사람이 꼴맹이가 싫을 수 있나? 아니, 스릉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뭐. 너가 이거 되게, 너 실수한 거야. 방구? 어? 아니, 근데 방구 나 진짜 여기 와서 잘 안 껴. 안 끼기는. 나 방구 이렇게 바락바락바락! 근데 진짜 제가 트름하는 횟수 일주일 평균 내고 은혜 방구 끼는 거 평균 되면 솔직히 누가 더 많아? 너. 야 성훈아 얘 누나를 한번 제대로 클로즈업해서 잡아줘라. 누나를 흔들리는 거. 아니 근데 너 진짜 차에서 씻을 때도 없이 하지? 잘 때 하지? 편집하면서 하지? 우리 엄마 아빠랑 밥 먹을 때 하지? 지금 찍을 때도 하지? 찍을 때 너 방구겠잖아. 어떻게 알았어? 예. 성훈이 내 방구 소리야 넣어달라 했네. 다리 한 번만 들어줘. 성훈이가 잘 넣어줄 거야. 아 싫어. 아니야 괜찮아 한번 넣어줘. 성훈아 이거 한번 넣어줘봐. 씽. 아 땀 개난다. 아 더러워. 은혜가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만지면 제가 젖어있잖아요. 그럼 너 뭐라 하지? 습사. 습한 쌌다구니. 상마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도 저희 나갔다 온 거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홈카메라가 있어요. 은혜가 맨날 봐요. 얘가 뭐 하고 있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전화 안 받잖아. 요거 말도 되거든요. 오빠 뭐해? 뭐해? 친구들 만나요. 지금 비 온 날 있는데 근데 카메라가 오류가 뜨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양말이 여기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왜 가려놨어요? 뭐 찔리는 게 있나요? 아니요.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 있잖아. 혼자 뭐, 있을 때. 코 파거나 이런 거? 그거는 다 보여주잖아. 코 나 괴파잖아 그냥. 그럼 뭐? 뭐 했는데? 야한 거? 조용히 해. 내가 너 없을 때 집에서 노래도 엄청 부르고 랩도 엄청 하고 하잖아. 근데 내가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 아니야 말 안 할래. 뭔데? 혼자 노래 부르면서 녹음을 해봐. 나 혼자 그거 듣는 거 좋아하거든? 그거 지질이 같아. 내가 말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나 너 녹음한 거 많이 들었어. 옛날 핸드폰에 녹음 엄청 돼 있잖아. 녹음 거기에 너가 맨날 뭘 혼자서 주물주물 거리고. 랩 아니야? 테마야 테마. 혼자 멋진 테마의식이라고 테마의식. 야 적당히 먹으라. 아까도 그 500 얼마 먹고 너 챘어? 응 그래? 그럼 가자 여러분 저희 갈게요. 가자 은혜. 어, 오빠 야 안 되겠다. 야 잠시만 다르게 들게. 내가 가자. 은혜 가자. 2세 타임. 아 여러분 지금 새벽 3시인데 은혜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서 봤는데 은혜 없어가지고 은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은혜야 여기 있어? 은혜야 성마 왜 있어? 뭐야? 아 얘 또 설마 어디 있어? 아 은혜야
새벽 3시야. 아직 풀을 덜 뽑아서. 아, 사랑해. 머리 어때? 내가 여보 이렇게 뽀뽀하는 거 한 거만. 여보 좀 와. 으, 뭐야? 아니. 이거 개찐인데?